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북 현안에 대한 건의를 받고도 묵묵부답했습니다. 제99회 전국체전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최진 익산시는 준비를 끝내고 경기 운영과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짐했습니다. 유치원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CCTV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문제입니다.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 CCTV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의 보건의료원이 입원 환자를 한 달 넘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있는 환자도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박찬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수건 보건의료원 4층에 입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21개 모든 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의료원은 원장이 그만둔 이후로 입원 환자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중보건의가 14명이나 있지만 야간이나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아 그동안 내과 전문의인 의료원장이 입원 환자를 도맡아왔습니다. 장수근은 새 원장을 서둘러 초빙하려 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폐의가 한정됐고 그다음에 시골이다 보고 또 환자도 없고 잘 나가지. 그다음에 이제 문화생활 등등 해가지고 오실 분이 없어요. 사실 원장이 공석이라도 전문의인 공중보건의가 입원 환자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의가 근무 시간 외에 진료를 거부할 경우 마땅히 방안이 없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군단위 의료원들도 비슷합니다. 환자를 이제 책임지고 케어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입원 환자 받는 건 저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도 거부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농촌 지역. 공공의료마저 입원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몰렸습니다. MBC 뉴스 박찬영입니다. 한 유치원에서 일어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유치원 아동학대는 평소 자주 보도되는 어린이집 사례와 달리 매우 드문데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때리고, 흔들고, 가두고.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가 드러난 데에는 무엇보다 교사에게 맞았다는 아이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컴퓨터 했는데 거기에서 맞아요. 화장실에서 맞고요. 밖에 아래층.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있었는데 원래 문 닫았어. 아이들 증언이 일치하자 부모들은 유치원에 CCTV 확인을 요청했고 단 이틀간의 영상에서 여러 학대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방문이 조금만 늦었다면 이번 학대 사건은 단순한 훈육이나 아이들의 철없는 거짓말로 결론날 뻔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이 평소 보관하는 CCTV 영상은 나흘 분량. 방송에 보도된 학대 영상은 이미 남아있질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유치원을 관장하는 유아교육법에는 CCTV 관련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진술이 나오더라도 며칠만 지나면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저희가 3일인가? 공립 같은 데는 없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고 사각지대 같은 데는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하셔야죠, 관리도.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는 물론 장기 보관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한방직부지개발업체 자광이 전북일보의 대주주가 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자광이 전북일보 주식 45%를 매입한 행위는 지역 언론을 돈으로 매수한 것이나 다름없는 비도덕적인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마다 현안 챙기기에 분주한 와중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시도지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당 대표는 현 정부의 치적 홍보와 정책 협조를 당부했지만 지역 현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당 소속 시도 지사들 간의 간담회.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시기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답답한 지역 현안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우선 GM 군산공장과 조선소 문제로 경제지표가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대체 산업 구축의 예산 반영을 당부했습니다. 그 상용차 중심의 산업 생태계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에 이번 예산에서도 각별하게 좀 반영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기반 시설 지원과 합리적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선 당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흔들기가 많이 있어서 도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용어에 따라서는 강한 의지 표명을 한 번쯤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일자리 정책 등 현 정부의 치적과 정책 설명에 치중해 단체장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방자치체에서도 그런 그 남북 교류를 많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다만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활동이 끝나는 연말이면 모두 판가름 나겠지만 그저 정부 협조를 당부하자고 바쁜 단체장들을 불러 모은 건 아니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부산 정치권의 딴지 걸기가 집요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견제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부산 북구의 전재소 의원이 집요하게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를 표시합니다. 검토를 하고 계신데 타당한가요? 그게 타당한지를 좀 보기 위해서 아니 용역을 발주를 했다는 것은 하겠다는 정부의 의사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것을 놓고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는 겁니다. 부산이 지역구인 또 다른 의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이어갑니다. 제2 금융중심지인 부산을 궤도 위에 올려놓지도 못하면서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불만입니다. 부산금융중심지를 약 2조 원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국제금융센터 지수 순위가 보면 24위에서 46위로 떨어졌어요. 금융위원장은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추가 지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섭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일단 용역 나오는 것을 좀 보고. 부산 상공회의소 성명 발표에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해 전북 금융중심지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정무위원회에는 전북의 입장을 거둘 도내 의원이 한 명도 없어 전북의 미래 구상이 경랑에 휩쓸리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종회 의원의 질의에 새만금 신항의 국가 재정사업 비율을 늘리고 화물부두 저반 규모도 2-3만 톤급에서 5만 톤급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99회 전국체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개최지인 익산시는 원활한 경기 진행과 손님 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익산 시내 주요 거리는 전국체전 개최를 알리는 홍보탑과 플래카드가 눈길을 끕니다. 대회를 상징하는 엠블럼과 마스코트, 그리고 체전 참여를 당부하는 깃발과 조형물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주 개최지인 익산시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이 잘 알려지고 최고의 경기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철저한 준비에 매진해왔습니다. 다시 오기 힘들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꼭 우리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익산종합운동장에서는 부문별로 리허설이 열렸고 시설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회 운영본부는 순조로운 경기 진행과 안전한 관람 편의를 위해 막바지 회의와 순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대회에 출전하는 타 지역 선수들도 속속 도착해서 사전 훈련을 하며 기록 갱신을 위한 도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적응 훈련을 왔는데 이제 여기 시설도 너무 좋고 해서 이제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한 무항행차 거리 퍼레이드는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잘 지내다 갈 수 있고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지난 나흘 동안 도내 시군을 순회한 성화는 익산시청에 안치됐으며 개막과 함께 주경기장 성화대에 점화되면 7일간의 열전은 더욱 숨가쁘게 펼쳐지게 됩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도내 모 일간지 전 편집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전 편집국장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축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자체와 업체로부터 받은 억대 금품을 회사 돈으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역 지상파 방송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 레법 제정으로 종편이 등장하면서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은 불과 5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마저도 서울과 나눠야 하는 지역 지상파는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매출 감소는 인력 감축과 제작비 축소로 이어졌고 질 좋은 콘텐츠 제작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언론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언론조차 매우 불균형스럽고 그리고 지역의 언론 또 여론 형성은 말라비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지역방송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공영방송이사회에 지역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송 정책을 정하는 거버넌스, 특히 방통위가 일정한 관장사항이 될 수 있는 방문진이라든가 그래서 열심히 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저 진출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특히 이사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성이 더 대표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설비 투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무리한 UHD 전환이 재벌들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송사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 차질도 우려되기도 하고요. 지역 방송사는 시설 투자에 엄두도 못 내고 객관적으로 이사하면 시기 조절 등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고 프로그램에만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송신 장비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지역방송 발전 위해 위상을 높이고 신문처럼 지역방송을 위한 발전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까지. 이번 국감에서 나온 여러 지적사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여부가 현 정부의 지방분권 구현이라는 국정기조 실현 의지를 살펴볼 계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덕유산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덕유산 향적봉의 새벽 기온이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정상부에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등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부터 사흘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전통시장 이제는 혁신의 주체라는 주제로 전통시장 최대 축제인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무형문화 명인들의 삶을 조명하는 특별 공연이 마련됩니다.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가야금, 가곡, 판소리 명인들 관련 전시와 제자들의 헌정 공연을 선보입니다. 필리핀 대한체육회 윤만영 회장과 망고장학회 윤상식 회장 등 전국체전에 참가한 해외 선수단이 오늘 전북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30명을 초청해 장학금 50만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익산 낭산에 위치한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기름탱크에서 경유 약 5천 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하천이나 농수로 유입은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기름탱크 부품이 노후화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흡착포 등을 이용해 기름을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 윤소아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파악된 아동학대 건수는 3,900여 건으로 학대 재발 건수는 600건이 넘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